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칸이라는 동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알아봤습니다.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로 생각하다, 여기다, 주의하다, 조심하다, 뭐뭐에 달리다, 뭐뭐에 의하여 결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짓기와 말의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너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? 자, 바로 뭡니까? 생각하다 여기다란 뜻입니다. 바로 중국, 바로 뭐죠? 런웨이란 단어가 있죠. 그 런웨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. 근데 이때 좀 다른 게 있어요. 바로 뭡니까? 주어는 1인칭 아니면 2인칭 맞출 수 있습니다. 바로 1인칭이 뭐죠? 워겠죠. 2인칭은 리입니다. 그럼 3인칭은 뭐죠? 타 이런 거겠죠. 바로 주어는 무조건 1인칭과 2인칭밖에 안 온다는 겁니다. 그리고 1인칭일 때는 서술형, 2인칭일 때는 물음형이 된다는 겁니다. 요것만 지키시면 되세요. 이해가십니까, 여러분들? 너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? 너는 생각하니? 니 칸. 이러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. 타, 쯔, 그른, 可, 靠. 그 다음 문장 끝에 마 붙이면 되겠죠. 읽어보겠습니다. 니 칸, 타, 쯔, 그른, 可, 靠, 마. 한번 더. 니 칸, 타, 쯔, 그른, 可, 靠, 마. 이런 식으로 주어가 2인칭, 바로 니일 때는 어떻게 한다? 물음형을 만드는 겁니다. 그럼 1인칭일 때는 서술형이 되는 거예요. 읽어보겠습니다. 나는 비가 올 거라고 보지 않아. 바로 뭡니까? 주어는 1인칭 바로 납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워칸 읽어보겠습니다. 워칸不会下雨. 한번 더. 워칸不会下雨. 이런 식으로 주어가 1인칭이면은 문장은 서술형, 2인칭이면은 어떻게 됩니까? 물음형이 되겠죠.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. 너는 그가 올 거라고 보니 바로 너는 니 런웨이 니칸 이래 되겠죠. 문장은 물음형이 되는 겁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니칸타 후이 라이마. 한번 더. 니칸타 후이 라이마.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신 문장들은 다 외우시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. 생각하다 여기다 일 때는 1인칭과 2인칭만 쓸 수가 있습니다. 1인칭은 뭐죠? 워겠죠. 2인칭은 니가 되는 겁니다. 1인칭일 때는 서술형, 2인칭일 때는 물음형이 된다. 그것만 외우십시오. 자, 계속하겠습니다. 뛰지 말고 차 조심해. 바로 뭡니까? 뭐뭐 하지 않도록 주의하다, 조심하다는 뜻입니다. 기본적으로 명령문에 쓰여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령문은 집에 가! 이런 것만 명령문이 아닌가? 청유형도 있고 권유형도 다 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. 중국어에서는요. 자, 이런 식으로 명령문에 쓰여 상대방을 깨우쳐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. 그리고 명사나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, 목적어 만약에 오지 않았을 때는 칸 뒤에 뭐가 옵니까? 저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뛰지 말고 차 조심해. 뛰지 말아라. 뛰지 말아라. 어떻게 말하죠? 그렇습니다. 别跑. 차 조심해. 칸 车.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. 간단하죠, 여러분들? 읽어보겠습니다. 别跑칸 车. 한번 더. 别跑칸 车. 좋습니다. 자, 읽어보겠습니다. 길을 건널 때 조심해. 자, 바로 뭡니까? 길을 건너다. 어떻게 말하죠? 구어 마루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조심해. 아까는 뭐가 있었습니까? 차를 조심하다가 있었는데, 요번엔 그냥 조심해.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? 칸자디알. 이런 식 표현을 쓰시면 되세요. 읽어보겠습니다. 구어 마루的时候, 칸자디알. 한번 더. 구어 마루的时候, 칸자디알.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칸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는 칸 뒤에다가 동태조사 저를 그냥 넣으시면 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칸자디아 이런 식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계속 보시겠습니다. 일은 모두 너에게 달려 있어. 자, 바로 뭐냐면 뭐뭐에 달리다, 뭐뭐에 의해서 결정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.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칸 앞에는 자주 쥬, 쥬, 냐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일은 모두 너에게 달려 있어. 주어가 뭐죠? 쩌지엔 시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너에게 달려 있어. 보시겠습니다. 쩌지엔 시, 쥬, 칸니라. 한번
한번 더. 这件事全看你了. 자, 이 일은 모두 너에게 달려 있어 해서 마지막 끝에 있는 저 너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. 그냥 달린 거예요. 빼도 상관없습니다. 这件事全看你. 이렇게 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냥 습관적으로 달리는 겁니다. 무슨 미래니, 그리고 뭐 과거 완료니, 그 다음 뭐죠? 변화니,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냥 느낌상 붙어 있는 거다. 말하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. 안 써도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这件事全看你了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전체 시합은 이 한 판에 달렸어. 전체 시합, 전거 비살. 이 한 판, 这一句, 맞죠? 읽어보겠습니다. 전거 비살, 就看这一句了. 한 번 더. 整个比赛就看这一句了. 자, 이런 식으로 看은 뭐뭐에 달리다, 뭐뭐에 의해 결정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보신 문장들은 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신 경우도 많으시고 저런 걸 내가 쓸까? 쓰실 겁니다. 여러분들 수준이 올라오면은 저 문장들은 여러분들은 쓰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. 자,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갑니다. 자, 읽어보겠습니다. 너는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니?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你看他这个人可靠吗? 한 번 더. 你看他这个人可靠吗?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나는 비가 올 거라고 보지 않아.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我看不会下雨. 한 번 더. 我看不会下雨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너는 그가 올 거라고 보니?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你看他会来吗? 한 번 더. 你看他会来吗?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뛰지 말고 차 조심해.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别跑,看车. 한 번 더. 别跑,看车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길을 건널 때 조심해. 그렇죠. 읽어보십니다. 过马路的时候看着点. 한 번 더. 过马路的时候看着点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이 일은 모두 너에게 달려 있어.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这件事全看你了. 한 번 더. 这件事全看你了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전체 시합은 이 한 판에 달렸어.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整个比赛就看这一句了. 한 번 더. 整个比赛就看这一句了.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수업 마치겠습니다. 제젠.